더 아는 얘기 있으면 해봐요. 아까 그게 전부야. 더는 없어. 정말이야, 없어. 합의금 줄 테니까 이식해달라고 했다는 얘기 들은 거야. 그렇다고 너무 쪽팔려 할 거 없어. 뭐 물론 나라도 내 그런 얘기 누가 들었으면 무지 싫고 쪽팔렸겠지만 소문 안 냈어. 걱정 마. 자, 건배. 좀 마셔. 오늘 같은 날은 약간의 알코올 기운을 빌리는 것도 나쁘진 않아. 내 손이 계속 민망하다, 야. 건배 좀 해주라. 너 계속 안 하면 소문 낼 거다. 알았어. 계속 민망할게. 너 근데 진짜 둔하더라. 아무리 할머니며 주변에서 죽었다고 한다고 어떻게 엄마가 진짜 죽은 줄 알았냐? 나는 바로 알았는데. 나에게 Y 염색체를 적용해 주신 분이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 살아있다는. 너 설마 Y 염색체를 제공해 주신 분이란 말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? 보통 일반적으로 아버지라 그러지. 나도 아버지가 없어. 죽은 게 아니라 없어. 나 혼외자야. 소위 말해서 불륜의 씨앗.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첩의 자식.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말하자면 서자인 거지.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. 홍길동 알지? 나도 어려서부터 엄마며 이모며 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더라고. 근데 느낌이 영 이상한 거야. 아버지를 얘기할 때 이 표정이나 그 느낌이 죽은 사람을 추억하는 숙연한 그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누군가를 과격하게 증오하고 꺼려하는 뭐 그 무엇이더라고.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버지 쪽 친척들을 구경할 수가 없잖아. 아무리 사람이 죽고 없어도 그 친척들은 남는 법 아니냐? 그럼 당신들 손주며 조카를 한 번이라도 보러 올 텐데 구경 한 번 안 오더라고. 그래서 나는 바로 감 잡았는데. 아, 내가 홍길동이구나. 우리 엄마가 바로 그 문제의 부적절한 관계였구나. 그러니까 내 앞에서 너무 화난다고 부르르 떨고 쪽팔려 할 거 없다고. 나도 뭐뭐든 개거든. 자, 그런 뜻에서 건배하자. 야, 배추말이, 너 진짜 독하다. 나 같으면 이 정도 빌면 용서해줬을 텐데.